아, 네, 독구순입니다. 저는 검토 의견을 비교적 꼼꼼하게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법률 명과 관련된 건데요. 인권 보장 및 복망경 개선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꾸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인데요. 저는 현재 법명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법이 탄생된 그 제정 과정을 이렇게 추적해서 가다 보면 모태가 되는 법이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이고요. 거기에서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만들어졌고 또그 이후에 그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이렇게 군인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분화돼서 나왔고 해서 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파트는 어느 정도 이게 법률로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 기본권과 관련된 파트는 사실 굉장히 갑론을박만 계속 하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이 군인의 지위 및 기본, 복무에 관한 기본법인데요. 따라서 이 법률 자체가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그러니까 기본권의 어떤 근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로부터 이렇게 연역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조금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인 법, 좀군 인사법이라든가 뭐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 법명이 나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인의 지위 및 역할, 그거에 따른 복무, 그리고 그 복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간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강력한 근거가 되는 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가 군에서 보면 사실 뭐 복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 군 업무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국부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전체적인 군 업무에 좀 말하자면 끝부분, 인사관리상에서도 항상 복지는 뒷부분,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출발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약간 뭐 군에서의 헌법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면에서 이 법률명이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정안에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법률명에 대한 것은 조금 제고해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존엄과 가치 이 부분을 이제 삽입을 하셨는데요. 그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 해서 군의 사명을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이걸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민주적 기본질서가 이제 뭘 거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맥락이면 이게 군의 본래 업무가 아닐 것 같고 군의 본래 업무가 국가 방위와 국민의 보호라고 했을 때 그럼 무엇으로부터 보호냐 그러면 적으로부터의 보호가 될 건데 만약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이 그러면 어떤 세력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은 군 내에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수호하자 뭐 이런 취지로 좀 넣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보아 이렇게 유문이 필요할 것 같은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본 이념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신 뒤에 있는 내용도 그런데 지위 이념 이런 말들이 조금 모호한 상태에서 군에서 흔히 쓰고 있지 않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이 법에서 말하자면 지위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군인 복무 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심의 사항에 대한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하고 병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사실 저도 안전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안전권도 그렇고 인풋하는 것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병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뭐 병을 이렇게 독립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냥 포괄적으로 뭐 병행 생활의 여건, 뭐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워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회 구성에서 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병 부모를 넣는 부분은 저는 대표병사 넣는 거는 뭐, 예,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너무나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나서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서 다 군인들도 이미 성인이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아, 이 부모들이 자꾸 이런 일에 나서서 개입을 한다는 건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이렇게 바람직스러운 문화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장관이 위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자기 아이가 군에 있고 또 장관님 위촉하셨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말을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많이 해봐가지고 뭐 예를 들면 민간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건데 그다지 실효성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기본법하고 의료법이 별도의 법률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서는 어떤 권리로서의 복지, 권리로서의 뭐 의료권 이런 부분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지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법률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좋기는 한데요. 이게 또그좀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현상을 갖고 올 우려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GOP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어차피 뭐 휴가 외출 외박 이게 자유롭지 않은데 그게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견권도 못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후방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뭐 외출 외박도 자유롭고 접견도 자유롭게 하고 이랬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운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뭐 법적으로 이거 조항을 넣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명령 거부권과 관련돼서는 이게 명령 거부권이라는 조항으로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좀 옳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명령 복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권리로 넣기보다는 차라리 그 뒤에 32조하고 연계를 시켜서 명령 복종의 의무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게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 대안은 그 본문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지기본법 안에서 소화하는 것들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신고의 의무의 부분은 조금 내용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고의 의무인데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 부당한 직무수행을 명령 받는다 이랬을 때 사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그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보고하는 주체가 상관이거든요.
아니면 뭐 군인권 보호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상관한테 그거를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인권보호관과 수사기관인데 또 그렇게 막바로 또 인권보호관이나 수사기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여기가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꼼꼼히 봐서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만점권이라든가 어떤 의료권의 증진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어떤 권리 증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이 법률로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여기 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복무 기본정책서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좀 그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